먹었다라고 하는 귀한 보약 공진단. 공진단에는 네 가지 약물이 들어가는데요. 사양, 녹용, 당귀, 산수유. 여기에서 가장 비싼 것은 이 사양입니다. 그리고 사양이 주된 효과를 나타내죠. 사양이라고 하면 난쟁이 사양노루, 산사양노루, 사양노루 이런 세 종류의 수컷의 사양성 분비물로서 그 내용물을 꺼내서 말린 것은 가루사양, 주머니 모양의 사양을 그대로 쓰는 상태, 이것을 주머니 사양 또는 보사양이라고 사용을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사양노루의 배꼽과 생식선 사이에 이런 낭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낭이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겉은 털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두꺼운 막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벗겨지지는 않아요. 과거에는 사양이 보사양, 주머니 이 상태로 많이 유통이 되었습니다. 유통이 될 때는 사양을 잘 구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양을 구입을 해서 사양의 절단을 해서 사양 내부의 내피 조직이나 그리고 사양 분비물의 어떤 향이나 질의 상태를 보고 진사양인지 가짜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구입된 상태에서 그 약으로 썼다라고 하는데요. 사양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L무스콘 함량이 2%가 있어야 됩니다. 그 낭 상태에서는 구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발전이 돼서 요즘은 이런 가루 형태의 사양을 구입할 수 있는 상태로 지금 발전을 했는데요. 검증된 사양은 GMP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은 거고 허가를 받은 거고 사이테스트 인증이 찍혀 있고요. 그리고 사양의 그 유리병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 이게 사양입니다. 사이테스트 인증이라고 해서 여기에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사양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동물보호조약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이티스라고 해서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에 대한 국제거래에 관련 협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1973년 3월 3일 미국 워싱턴에서요, 80개국의 나라가 모여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하자라는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한 180여 곳의 나라가 가입이 되어 있으면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양도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테스 내용을 보면요, 세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1위 부속서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뿔소나 사자, 호랑이, 코끼리 이런 천여종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부속서에서는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지 않을 경우에 멸종될 위험이 있는 동식물, 그래서 북극곰, 하마, 카멜레온 한 3,400여 종, 그래서 사양노루도 여기 이 부속서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3부속서는 당사국 자국 내에 특정 동식물을 지정해 국제 거래를 규제한다 해서 이 인도 살모사, 네팔의 양귀비에서 241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난쟁이 사양노루 베레제 보스키 플레보베, 산사양노루 크리소 가스터 호드슨, 사양노루 모스추 페루스 린네, 이런 세 종류의 사양노루가 우리가 사양이라고 하는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양노루 세 종류는요, 사양노루, 난쟁이 사양노루, 산사양노루, 부속 1과 2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은 거의 유통이 안 되는 거죠. 아프가니스탄, 인도, 미얀마, 파키스탄, 네팔 이런 쪽에서 오는 것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거고요. 부속서 2에 해당이 되는 것, 그래서 1에 해당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고 이제 이 2는 멸종 위기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 난쟁이 사양노루, 그리고 사양노루, 그리고 산사양노루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검증된 사양들 여기 보시면 사이테스 인정 사양, 베레조 부스키 플레버보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죠. 난쟁이 사양노루를 포획해서 얻은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